10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뭔가 만화책에서 나온 느낌,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고 그게 이 무대를 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캐릭터와 어떤 그 분위기? 그 아까 발 다친 것조차도 뭔가 말하는 캐릭터 같은 한 장면 같은 예. 이규영 약간 농구 수장 같은 그리고 전 역시 성배 씨 드럼 이렇게 표정이 나오게 만들어요. 네, 뭔가 때리는 게 있는 웹툰 학원물 보는 느낌. 컨셉 좋다. 네, 이율표 선생님.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다 얘기하자면 다 대부분이 다 달라요. 발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늘 DJ까지 선보이면서 사운드를 거의 전반적인 걸 이제 책임을 져 주셨고요. 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곡이 12분이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혼자 다 소화를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. 그리고 성배 씨는 뭐 여기 참가자들 중에서는 가장 자기 색깔이 진한 그런 힙합 드러머이고요. 그리고 우리 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럭키한 베이스를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지금 다 각기 다른 장르가 모여서 하나의 팀으로 조화를 이제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팀 사운드를 일단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안 섞이는 것 같아요. 각자의 매력은 되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로 딱 뭉쳐지면서 이게 뭐지? 왜 이렇게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따로 보이는 거예요, 제 눈에는. 그리고 중반부에 나오는 막 이런 FX성으로 효과를 주시는데 이게 이 곡과 싹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운드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정말 DJ처럼 확 이렇게 분위기를 더 업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FX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.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연주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였으나 이 팀의 조화는 어떨지 좀 의문점이 저는 들었습니다. 네. 저도 조금 비슷했는데요. 지금 4라운드 정도면은 팀 사운드, 팀의 어떤 결속력 같은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좀 더 양보를 해서 전체적인 사운드를 만들려는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은 왜냐면 굉장히 연주도 잘하고 에너지도 좋고 지금 그 참가자들이 좋아한 이유도 저 알겠어요.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안 섞여. 좀 맞아요. 좀 더 조화를 이루었으면 그 발로 씨의 디제잉이나 이런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성배 씨의 솔로도 그렇고 이유가 있게 나왔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이거를 나도 이런 사운드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. 지금은 좀 더 밴드, 음악, 사운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작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